이게 보니까 엄마는 존칭을 엄마라고 할게요. 여기 이름을 말씀 못 드리니까 엄마는 일단은 불심이 좀 있다. 뭐 믿음이 좀 있으신 분이네. 근데 김씨 줄의 영향보다는 엄마의 엄마 외가 쪽 영향이 더 크다. 어머니도 뭐 절에 다니시든 어디 다니시나 본데. 그래서 더 크다 나와요. 그리고 정사생에 이렇게 되면 사실은 공부줄이 좀 좋고 머리는 좋은데 본인이 원하는 만큼을 해보지는 못했다 소리 나와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뭐까지는 해야 되는데 거기서 내가 중도에 뭐 일이 있어서 못했던 포기를 했던 이렇게 꺾였다라고 나와요. 근데 엄마는 성향이 내성이 좀 있어. 내숭이. 내숭이요? 엄마는 어떤 내숭이지? 그러니까 내 속내를 다 얘기를 안 한다고. 그 속에 나만 알고 있는 이런 내가 만약에 속에서 뭘 갖고 있어도 이렇게 말을 안 하고 내가 이제 속에만 갖고 있는 거지. 그리고 신랑분은 너무 세요. 직성이 너무 강해. 그래도 근데다가 또 성질도 강하다. 그러니까 부러지면 부러지지 휘지를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누군가의 타협이나 계약을 할 때는 굉장히 불리한 사람이에요. 하기 싫으면 마요. 맞아. 이래버리는 그래. 성격이에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손해도 많이 들어온다. 왜냐면 살면은 그런 거 있잖아. 손님이 밥집인데, 아유, 우리 간단하게 소주 한 잔만 먹고 갈게요. 아, 여긴 술집 아니니까 술집 가서 드세요라고 하는 사람. 그게 그렇지. 어떻게 보면 정확한 건데, 현실성에서는 많이 떨어지죠. 융통성이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융통성이 없는 거지. 현실성이 떨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아니, 뭐, 술한잔 먹는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저기 뭐야, 우리 식당 메뉴 중에 하나 시키고 먹을 수도 있는 거를,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데, 너무, 그러니까, 학원? 근데 무슨 이게 기능 학원이에요? 수학? 아니, 엄마는 좀 맞는데, 예. 이분은 그쪽하고는 좀. 이분은 조금 거리가 멀다고 나와요. 원래는 그거를 할 뿐이 아닌데 왜 어떻게 학원을 하시지? 처음부터 학원을 하셨어요, 이분이? 그런 건 아니죠. 근데 업을 삼은 지는 좀 10년 이상 되니까. 원래 다른 걸 하시다가. 다른 거라기보다 뭐 직장 생활 안 했으니까 남편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근데 결혼하기 전에도 일을 하고 있었고, 저도 일을 하고 있었는데, 결혼하면서 같이 합쳤다가 제가 다시 나왔죠. 그래서 아까 말한 게 그거구나. 같이, 그러니까 같이 했었던 건 맞네. 같이 했다가 이렇게 따로따로 떨어져 그렇죠. 나온 거잖아. 거리가 멀어요? 이분하고 여기 아니요, 계신다고. 멀진 않아요. 가깝죠. 근데 하는 일을 물어본다 그랬는데, 뭐 사실 엄마는 나쁘지는 않아요. 이분이 문제지. 아, 제가 지금 확장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있어가지고.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이분이 문제예요. 이분은요, 10평, 그러면은 그냥 죽을 때까지 10평. 엄마처럼 10평 줬어. 그러면 10평? 그래, 내가 좀 하면 한 20평 가겠지? 20평. 좀더 했겠지? 30평. 올라가는데, 이분은. 이거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는 분. 제가 그래서 조금 내려놨어요. 그 남편에 그죠? 대해서 좀 내려놓고 남편 하는 만큼 하고 저는 이분은 이제 딱 그냥, 야, 10평이면 10평에 맞게 애들 가르치면 돼. 이 생각을 하시는 분.
근데 답답하긴 답답하다. 많이 내려놓으니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일이 좀 욕심이 나서. 그리고 근데 엄마는 네. 성격이 네. 엄마가 이렇게 손에 쥐고 흔들어야 되는 성격이에요. 네. 원래가. 근데 네. 이분이 흔들리긴 하지만 뜻을 안 따라오는 것도 있지. 안 따라와요. 어, 이해는 해. 맞아. 예, 예, 예. 그런데 결론적으로 가면 너 해. 자기는 안 해. 맞아. 근데 들어왔다. 근데 사실은 네. 엄마 같은 경우는 재작년까지는 좀 고비였었을 거예요. 너무 힘들었어요. 재작년. 네. 뭐 코로나를 떨어서라도 네. 재작년까지는 엄마가 조금 힘든 구간이었고. 근데 엄마는 사실은 이제 뭐 실질적으로 좋아지는 거는 올해부터 좀 좋아지고 이분은 사실은 작년부터 좀 좋아져야 되거든. 어. 근데 고집되면 안 돼요. 조금만 내려놓으면은 뭐가 되는데. 그러니까 그걸로도 많이 다퉜거든요. 다퉜는데 제가 이제 그 남편 저도 뭐 성격이 잘 안 바뀌듯이 사람 잘 안 바뀌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좀 많이 내려놓으니까 그런 걸 덜 이제 신경 쓰게 되더라고. 근데 그건 잘 내려놨지. 안 그러면은 엄마만 속 썩어. 그러니까요. 이거 막 여기서 불이 막 올라갔다 내렸다 올라갔다 내렸다 하는데. 그 제가 제 일에 더 집중하려고 하니까 조금 근데... 더. 학원, 학장. 근데 이전에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이전. 이전에서 그냥 확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상가 건물이라 해서 그 자리에서 예. 이렇게 확장하라는 게 아니라 예, 이전. 이전이 들어오고 예. 아주 높은 건물은 아닌 것 같고 한 5층, 예. 6층 건물 정도 돼 보이는 데로 가실 것 같아요. 그 정도로요. 지금 남편이 있는 그 건물에 들어가는 거는 좀 그렇죠. 같이 안 하고 지금 남편은 아유. 5층인데. 아유. 같이 가 남편이 있어요. 5층에? 남편 5층에 있고 7층 건물인데 2층인가 3층에 나와 있던데 가기는 그쪽으로 가기는 싫은데 자리가 없어요. 아니에요. 거기는 아닌 거구나. 네, 자리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지금. 내가 볼 때는 6층 건물이에요. 근데 엘리베이터 있는 6층 건물. 아 근처예요. 제가 이동을 하더라도 멀리는 못 가니까 그 근처에 애들 데리고 갈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돼서. 무슨 동에 있는 거예요? 청곡동이요. 울산. 북구 천곡동. 뭐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이 지리를 모르니까 네. 어, 사거리에 보면 이렇게 네. 이게 좀 2차선, 2차선 도로의 사거리 같아요. 예. 네. 근데 요 모퉁이 인근에 이쪽이 됐든 이쪽이 됐든 이쪽이 됐든 이쪽이 됐든 사거리 약간 하늘색에서 파란색 계열의 건물로 보여지거든요. 아, 하늘색. 어. 네. 그쪽으로 가실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있는 거리에서 진짜 뭐 한 2km, 1, 2km 내외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은데. 멀리 가면 안 되니까 그 근처에. 그러니까. 이게 진한 하늘색 그런 색깔의 건물 같고 희한하게 하늘색 같은 건물이 들어오네. 어 그런 데로 가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아닌 것 같아요. 여기 가시는 건. 아 남편 그쪽에 있는데. 간섭이 돼요. 그러니까. 간섭해서 안 돼요. 근데 이동은 분명히 학원 자리는 나와요. 근데 아직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안 나왔을 것 같아요. 계약이 지금 12월까지라서 제가 근데 여름 이후에 2학기 시작할 때쯤에는 옮기고 싶다는 생각이 너무 들어서. 근데 빠르면 7월이거든요. 어. 7월 소리가 나오는데 빠르면 7월이에요. 근데 이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확장하면 좀 괜찮겠어요. 어 나쁘지 않아요. 어. 그러니까 엄마는 그래도 이 포부가 있는데 그리고 지금 그 포부에 그래도 올해부터는 좀 괜찮아지는 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안 좋을 때는 하지 마세요. 그냥 있는 게 좋아요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조금은 이제 좀 좋아지는 운이기 때문에 움직여셔도
실패는 없으실 것 같아요. 저도 근데 희망이 사람이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니까 올해는 이전 확장을 생각하고 내년에는 다른 쪽의 2호점을 생각하거든요. 2호점은 일단은 동네. 조금 다시 좀 더 이게 아직 시간이 많은 거니까 2호점까지는 그런데 확장은 괜찮아요. 근데 혼자서 하시는 게 아니라 아마 두 명이 더 들어오시는 걸로 보여요. 지금 한 분 계시고 그러니까 한 명 있으면 두 명이 더 오고 세 명이 이제 하는 거고 그렇게 보이고 정사 뭐 나쁘진 않은데 다행이네요. 가장 그게 좀 제일 궁금해서 일은 괜찮아요. 진짜 확실하게 뭐 움직이는데 남편이 신랑이 아예 안 되고 이러진 않겠죠. 그냥 유지하려고 나름대로 요즘에 노력은 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혼자 그래서. 그냥 놔두면 자기가 알아서는 해요. 그리고 혼자 그냥, 그냥 살아남고 하는데 잔소리하고 간섭하고 또 이렇게 저기 되는 거는 별로 이분한테는 도움이 안 되거든요. 제가 잔소리를 안 하거든요. 이제 좀 내려놓고 나 안 해요. 그래서 안 하니까 별로 뭐 그리고 이제 엄마도 고생이 이제 거의 끝나가요. 저는 살면서 조금 굴곡이 별로 없었다고 생각했는데 요 근래 코로나도 겹치면서 3년 동안 삼재라는 걸 제가 잘 안 믿었는데 너무 세게 와서 어렸을 적에 삼재는요 모르고도 많이 지나가요. 사실 사회생활 안 하잖아. 학교 다니는 3년에 뭐 예를 들어 초등학교 6년 기간에 삼재가 들어오든 뭐 중학교든 뭐 고등학교든 이렇게 삼재가 들어오는 거는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성인이 돼서 들어올 때는 진짜 피부로 느끼고 몸으로 느껴요. 금전으로도 느껴지고 막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들어오고 나가는 시기가 참 중요하고 또 지나갔다 그래서 무조건 끝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태풍이 지나가도 후풍이 있잖아요. 태풍이 이게 몸뚱어리가 지나갔어도 뒤에 바람 불고 이런 구간이 있기 때문에 요거까지가 빠져나가야 그래도 좀 괜찮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올해부터는 괜찮아지시니까 뭐 너무 무리만 안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뭐 내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움직일 여력이 30평인데 무리하게 40평, 50평을 갈 필요는 없다. 그러면 더 허덕여요. 이걸 채우기 위해서. 근데 그냥 나한테 맞게 가는. 그리고 또 어차피 엄마는 현실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잘하네. 내가 그냥 있는 돈으로 있는 것만큼 딱 하는 거는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괜찮아요. 학원 확장은 하시는데 무리가 없어 보이고 하셔도 좋다. 대신에 이분 기는 너무 많이 죽이지 마세요. 기 살려야 돼. 그러니까요. 기 살려야 돼. 제가 많이 남편을 도와준다고 했었는데 많이 놓치더라고. 근데 제가 뒷받침 해줬는데 여기 신랑은 엄마가 도와준다고 해도 또 자존심이 있어서 그러니까요. 그것 때문에 조금 쉽게 이렇게 그냥 뭐 부부니까 야 내가 도와주고 네가 도와주고 이렇게 서로 하면 되면 야 그 학생이 집이 이쪽 근처니까 그쪽 학원으로 해줄게 그러면 이렇게 좋은데 야 그냥 니네가 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싸웠어요. 그러니까 그래 그런데도 이분은 또 나름 자기는 내가 그렇게까지 학원을 이렇게 해나가야 되나는 자존심이 있단 말이야. 매년 하는 동네에서 제일 잘 나간다는데 자기가. 그래서 그걸 뭐 꺾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아니 잘 나갈 수 있어요. 이분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10평에서 잘 나가서 얼마만한 인원을 수용하고 할 수 있느냐는 걸 물어보는 거지. 학원은 유명하고 잘 나가. 하지만 현실적은 뭐예요? 현실은 내가 수입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10평에서는 해봐야 딱 수입이 고정이에요. 뭐 더 늘어날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명성은 올라갈 수 있겠죠. 야, 그 학원에 잘 가르치고 뭐하고 한다. 근데 거기는 학생 수 인원 제한이 몇 명이래. 그럼 그거밖에 딱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학원비를 올려가지고 택도 안 되게 두 배 뭐 이렇게 올려가지고 10평인데 20평에 준하는 인원을
복구하기 위해서 금액을 많이 올릴 수는 없잖아요. 명성만 올라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엄마가 도와주는 거에서 자기가 조금, 나도 남잔데 나쁘신 분이 아니라 자존심이지. 나도 내가 혼자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시는. 근데 사실 또 그런 것만, 일적인 것만 빼면 두 분이 또 궁합도 나쁘지는 않아요. 그래요. 왜 이렇게 많이 싸우죠, 근데 그 전에 많이 싸워가지고. 근데 요즘은 좀 내려놓으니까 덜 싸운 것 같아가지고. 사실은 엄마나 아빠는 처음에가 힘든 거지 뭐. 처음에가 힘든 건데. 노후는 괜찮겠어요. 나쁘진 않아요. 근데 요 분이. 모르겠어요. 이쪽 대주님 쪽은 이 간 쪽으로 좀 많이 뭐가 있으신 것 같아요. 간 쪽으로. 그 뭐 간암이든 뭐 간경화든 뭐 이런 간 쪽으로. 지금 좀 안 좋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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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아직은 아닌데 앞으로. 그러니까 요 대주님 쪽은, 신랑분은 집안에 만약에 윗대에서도 분명히 그렇게 뭐 이렇게 돌아가신 분이 있다 소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많이 운동을 좀 하셔야지. 그래, 운동을 너무 안 해요. 꼰대요, 꼰대. 꼰대. 근데 머리는 좋아요. 머리는 기가 막혀. 그러니까 사람을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저게 아니라 수학을 이해시키는 이 공식의 방법이 되게 좋아요, 이 사람. 제가 봐도 실력은 있는데 융통성이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실전적인 거, 이 그런 거를 참 잘하시는데 융통성이 없는 거지. 사회성이 저게 현실성이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내가 벌어가면서 이렇게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을 해야 되는데. 나만의 이제 뭐 그걸 고집을 하시는 거죠. 나쁘진 않아요. 그렇다고 그래서 뭐 이분이 뭐 그렇다고 뭐 망해 먹고 뭐 이런 사주는 아니니까 그냥 이분은 요 정도 그릇에서 하게끔 그냥 지켜봐 주시는 게 좋고 그 대신에 엄마가 좀 더 확장을 해나가면서 키우면 되는 거예요. 바깥 살림이 찍으면 안 살림에서 키우면 되는 거예요. 그래봐야 뭐 둘이 남남도 아니고 둘이 부부인데 근데 나중에는 또 합쳐요. 봐봐라. 합치기 싫은데. 아유, 합쳐져요. 그때는 자동적으로. 그래요? 그 대신에 이분은 많이 안 나오겠죠. 그냥 넘기는 거지. 그런 걸로 보여줘요. 그리고 관상을 봐도요, 엄마는 환 욕심만 안 내면 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내가 100만 원을 투자해가지고 1000만 원을 벌기 위해서 주식을 한다든지 누구한테 돈놀이로 이자를 많이 받고 빌려줘. 이걸로는 다 날라가. 주식은 안 합니다. 제가 날려봐가지고. 그러니까 날린다니까 그거. 그러니까 경험을 해봤잖아. 경험한 걸 내가 얘기해주는 거야. 앞으로도 그런 건 하지 말라고. 이런 이 조금 요행수를 바라는 거는 힘들어. 왜냐면 이 사주에 관상에 그런 게 있어야 내가 그것도 해나가는 거고 버는 거지. 그게 없는 사람들은 했다가는 잘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보태주는 것밖에 안 돼. 그래, 내 돈 벌어가라. 그러니까 앞으로도 하지 말고. 근데 인상이 참 좋으시네. 아, 그래요? 그러면 될 것 같고, 뭐 애들도 이렇게 보면 두 분 사이에서 한 명만 문제지 나머지 한 명은 괜찮아요. 한 명이 문제. 큰일인데. 걔도 마찬가지예요. 쉽게 얘기해서 잘못해서 혼내고 회초리를 들어도 얘는 지가 뭘 어떻게 잘못했는지 이해를 시켜야 인정을 하는 사람. 둘 중에 하나는 있겠지. 있어요. 걔가 문제라는 거야. 그러니까. 걱정입니다. 그럼. 그래도 괜찮습니다. 학원 확장하시고 애들은 또 애들이 커나가는데 부모는 받침을 해주는 거고 애들이 선택하는 방향이 옳은 방향이기를 바라고 아니면 틀린 방향만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궁금하신 거 다 보셨죠? 무조건 확장하세요. 그게 가장 큰 확장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